네, 청소년들의 비행도 점점 대담해지는데요. 이제 경찰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13살 중학생 모습에 온라인이 떠들썩했습니다.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 기자, 당시 영상을 보고 정말 중학생이 맞냐 놀라는 분들이 많더군요. 네, 지난 11일 새벽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자, 중2 남학생이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순찰차 위로 올라가서는 경찰관의 만류에도 1m가 넘는 길이에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네, 경찰관들도 이 중학생을 힘으로 제압하기 힘든 사정도 있었다는데요. 물리력을 또 강제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한 거죠. 경찰관들이 중학생이 진정하고 순찰차에서 내려오도록 잠시 파출소에 들어가는 척하는 사이 이 학생 자전거를 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전날 밤에도 이 파출소를 다녀갔다고요? 네, 전날 밤부터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 누워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해서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새벽 1시쯤 가족에게 인계했지만 10분 만에 다시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가족에게서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이 와서 안심했는데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파출소에 찾아와 아까 보신 영상처럼 난동을 부린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평범한 10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찰이 그 전부터 이 중학생을 주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전부터요. 담배, 자전거를 훔치는 등 경찰이 확인한 이 학생의 범행만 1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이 중학생이 지난 6월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을 보시면 늦은 밤 마트 출입문 셔터 틈으로 손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커튼을 젖히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더니 빈 공간을 헤집고 들어와서 담배를 챙겨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기존의 범행 이력까지 합쳐서 어제 이 중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검찰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거는 연령계 촉법 소년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 만 13세의 촉법소년이라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입건이나 처벌 받지 않고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인데요.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을 받긴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 중학생 한달 뒤면 생일이라 형사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10여 차례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성을 좀더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는요, 살인,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는 만 12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자칫하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데다 범죄 예방보단 처벌 강화에 골몰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네,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